하나 둘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속 장소 나가면서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이 비디오 우리 여러분들 그 KRCDT 오픈 채팅방 아시죠? 거의 한 180명 정도 모여 계시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KRCDT 관련돼 가지고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스몰 토크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채팅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고 알리고 있죠. 예.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선배된 입장으로서 후배님들한테 어떤 이제 환경, 어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뭐 올해 초에 컨퍼런스도 한 거고 그거 연장선으로 이제 학생분들이 좀더 호응하고 정보 같은 것들을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정기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 거고 실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죠. 사실 우리 KRCDT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자료 우리가 라이브로 찍은 것들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저희가 그 웬만한 미팅들 다 녹화해가지고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게 히스토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액티비티를 만들어 나가서 좀 저변을 확대하고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왜 20세기 학습과 21세기 학습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도구도 달라지고 매체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도 있고 다가오는 이제 문화라든지 테크놀로지에 맞춰가지고 이제 요구되는 장점들 그러니까 챙겨가질 수 있는 베네피트를 통한 학습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의 교환, 만들고, 나누고, 학습하는 이런 게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우리가 이제 스터디로 시작을 한 거였고, 스몰 톡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벤트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이제 저는 약간 이걸, 저희가 이것들을 생각을 할 때, 꼭 뭔가 알아서, 뭔가 꼭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얘기한다기보다도, 우리 생각을 나누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대 정신인 거니까 합의하고 있는 생각들과 합의하고 있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차가 주변이 시끄럽네요. 네.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제 장을 만들어 보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하고 있다. 사실 뭐 180명 다 일일이 바쁘시니까 채팅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 드리는 거고 이러한 그 모임들의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 좋은 토픽들 이런 것도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 가지고 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뭐 10년, 20년, 30년, 50년이 흘러도 이런 아카이빙은 계속 남을 거거든요. 그 시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 냉동고에 얼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참하시면 분명 의미 있는 작업도 되고 포트폴리오도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인컬리지 좀 해드리고, 사실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저도 학교 다닐 때 뭔가 푹 빠져가지고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게 이제 기존에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들과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스스로 학습했던 것들도 있고, 저 때는 이제 3D 쪽 제가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 한국의 큰 커뮤니티에서 이제 3D 관련돼가지고 제가 워크샵을 한번 하고, 세미나, 그 UI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강의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커리어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100%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나누고 올려놓고 하다 보면은 사실 더 많이 배우거든요. 한 번이라도 이거를 이렇게 티칭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사실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KRCDT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저희 이제 선배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치어리더입니다. 치어리더고 여러분들이 그 열정들을 가져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만들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갤런트 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해놓고 누군가 그걸 보고 또 연락이 오고 나도 많이 배우고 또 그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왜냐면 나도 스스로도 계속 뭔가 검증하고 폴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사실 학교에서 학습하고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그 틀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파급 효과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나오는 포텐셜을 사실 터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실명을 언급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비디오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한동주님이라는 그분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NJ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이분이 군대 가기 전에 저랑 되게 비슷해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뭔가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군대 가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이제 최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짜내고 뭐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분께서 스스로 파이썬 스터디를 이제 기획을 하셨고, 이게 스터디 어떻게 보면 모르는,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그것들을 기획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라스워퍼라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테크들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해가는 그 과정, 이 자체를 스스로가 아카이빙을 하고 만들고 거기 안에서 깨닫고 이런 일련의 기록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뭐 파이썬 스터디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만 스터디가 있겠지, 어딜 돌아다니거나 부트캠프를 등록을 하거나, 물론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소중한 시간이라든지 그 기회들을 그냥 군대 가기 전에 태웠다고 한다면 아무 남는 게 없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만들고 해가지고 차근차근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스스로 이제 목표를 잡고 갈증을 채워나가면서 이제 하시는 거죠. 즉 그 모습들을 보면은 분명히 군대 안에서 어떻게 이분이 또 다른 학습을 하실지, 그리고 그 군대를 제대 후에 학교에 복학하게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사실 아마도 누군가 연락하겠지. 본인이 만들어 놓은 학습 자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뭐 감사하다는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동아리나 이런 데서 워크샵이라든지 스터디를 이제 맡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느냐면 본인이 더 많이 늡니다. 예. 저도 이제 KICDT 스몰톡 스터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남을 위한 어떤 스터디를 위한 스터디 말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의 주인공이 되고 아카이빙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서 나만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지식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저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실은 그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절대로 등떠미니 하지 말고 같은 파이썬을 하더라도 내가 이해한 것들을 기록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스스로 자라나가는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건축이면 뭐 건축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근데 사실 그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르치고 학습하고 특별히 이제 컴퓨테이션이라는 특별히 데이터라는 그 디자인 재료를 다들 이제 다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찰나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만들어 놓고 있으면 본인도 학습이 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거지. 예. 제가 사실 그러한 형식으로 많은 커리어를 쌓아왔고요. 그리고 그 부분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이제 체감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진입장벽을 높이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좀 지속 가능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라든지 작업의 그 맥락 같은 것들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이제 선배로서 도와주는 거지. KICDT라는 그 장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고 아이디어를 던지고 서로 이제 자라나가는 거지.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형식적 측면을 넘어서 이제 내용적 측면으로 열매가 나올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남들이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그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그 부분에 데디케이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상상하건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쪽에 관련된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뭐 코딩이 됐던 무슨 데이터가 됐던 어떤 형식이 됐던 간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리서치라고 자료를 찾으실 때 저희 KICDT 이제 학생분들,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이제 학생분들이 다 거기에 한 줄기씩, 한 가지씩 다 담당을 하셔가지고 자기 리서치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5년 뒤, 10년 뒤에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예, 이거는 단순하게 학력 인플레이션의 어떤 박사학위를 하나 따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리고요.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소소한 아이디어, 내가 이걸로 스몰토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내 경험을 나누고 싶다,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런 것 좀 할 줄 아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하겠다, 워크샵을 하겠다, 아주 간단한 포토샵 스킬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그 스케치업 스킬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을 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어떤 형태든 좋으니까 같이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저희 그 KICDT 오픈 채팅방에 드랍해주고 같이 운영진들과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계속 그 정보를 아카이빙해 나가는 거지, 누적시켜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 인텔리전스를 모아가지고 한국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큰 파운데이션을 함께 만드는 거죠. 5년, 10년, 쌓이는 쌓일수록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제 풍족해지겠죠. 거기에 여러분들도 데디케이션 하기를 전 적극 그 권장을 하고요. 이 외에도 뭐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는 저를 포함한 다른 선생님들이나 KICDT를 해주시는 그 이제 분들의 생각 같아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저변을 확대를 시키고 우리 모두가 좀 더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에듀케이션 2.0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들을 잘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모르겠다 그럼 일단 선 지원이라고 선으로 톡을 남겨주세요. 아이디어를 먼저 남겨주고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